이제 곧 영국으로 떠납니다. 아니 그냥 브이로그야. 제 첫 영국 과연 어떨지. 지금 공항에 와 있는데도 제가 영국을 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.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. 비행기 타봐야 알 것 같아요. 비행기를 오래 타본 적도 없어. 입국식 인사하는데 보안관님께서 나한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. 외국인 줄 알아. 너 긴 비행기 타봤다 했나? 어? 아 너 영국 다녀와 봤다 했지? 영국 두 번 갔다 왔어. 어때? 탈만해 비행기? 비행기? 그냥 컵라면 먹고 자면 좋은데? 컵라면도 줘? 어 컵라면도 줘. 여기 안 파나? 저도 김치라면 사가고 싶은데. 저 가방에 신라면 봉지로 8개 챙겨오긴 했고. 진짜? 아 됐다 됐다 그럼 됐다. 비행기 타기 직전 김치를 무려 9개나 샀습니다.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. 저는 김치 없으면 바로 못 먹거든요. 어 이거 뭐야? 담요야? 이거 담요랑 이거는 헤드셋? 에어팟 맥스네? 옆자리 분이 알아보셨습니다. 나오시네요. 아 전 너무 좋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저는 두바이 경유해서 런던 가요. 런던? 오! 같은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저도 두바이 경유했다가 스코틀랜드로 가요. 오 스코틀랜드 가서 뭐 하세요? 축구 보세요? 아니요 저는 관광 같은 거 좀 하다가 에딘버러랑 글래스고 아시나요? 뭐예요? 그 지역 이름이에요.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 런던으로 넘어가서 놀아요. 런던에서 뭐 할 때 있어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술 먹고 아 뮤직비디오 찍어요. 원래 아, 진짜요? 원래 음악을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뮤직비디오 찍어주는 친구고. 저 이거 찍어보나요? 네. 뭐 제가 이 영상에 출연을 할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. 약간 편집.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여행에서 만난 분과의 대화가 더 재밌다고 느껴서. 아, 진짜요? 거의 넣지 않을까요? 좀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재미없어도 돼요. 아, 그래?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알아봤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. 영어 잘해요? 어 진짜 조금 요새 약간 전화영어로 하고 있어서. 릴로빗? 어 진짜 릴로빗. 릴로빗? 저도 진짜 영어 못해서. 아 진짜 다행이다. 네. 근데 되게 이국적으로 보이시는데 국적은? 완전 한국인. 아, 완전 토종 한국인. 엄마 아빠도 한국인. 근데 아까 전에 그 입국 신사할 때 가방 검사하고 이러는데 영어로 저한테 대화를 거셔가지고.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해요. 저도 지금 여쭤보기 전에 영어로 할지 고민했어요. 약간 고민했어요. 감사합니다. 릴로빗. 고민하다 영어로 보여요. Thinking? Thinking slowly. Slowly. 근데 되게 잘생기셨다. 아 감사합니다. 화면이 못 닿네요. 그쵸 실물이 낫죠. 네 당연하죠. 제가 원래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오늘 잘랐어요. 오. 영국 가려고. 네, 영국엔 좀 슈퍼스 좀 잘 어울리는. 뭔가 인생의 전환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이번 여행을 통해서. 네 어차피 뮤직비디오도 찍고 하니까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? 네네. 친구랑 딴 자리에 앉아가지고. 아, 저 여기 자리가 너무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잖아요. 네. 일부러 여기 예약하신 거예요? 아니 저도 랜덤이었어요. 맞아 랜덤인데 지금.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완전 천원이에요. 여기 다른 좌석에 지금 거의 3배, 4배여. 완전 편해요. 여행 시작이 좋네요. 왠지 이번 그 뮤비도 잘 될 것 같아요. 어, 감사합니다. 오합지졸의 한 분이셨네요. 맞아요. 여기. 그 기념품처럼 코끼리가 그려진 손수건과 안대를 줬습니다. 그러지마. 나 안대 껴볼게. 어때요? 양말을 줘? 수면 양말. 헐, 나 양말 별로 안 챙겼는데 일부러. 이거 가져가야겠다. 개꿀. 저 오징어 빵국 먹어도 돼? 몰라. 열었어? 다 드실래요? 네. 그만하면. 그래도 기내서 못 받는 거 아니겠죠? 너 아까 오징어 빵국 먹었죠? 어쨌든 지금 공범이 된 거예요. 어차피 이륙도 안 했는데 오징어 빵국 먹어버렸습니다. 뭐 나무 위키에 논란 사건 사고 이거 추가되는 거 아니야? 텐지 비행 중 오징어 땅콩 먹방. 아무튼 오징어 땅콩. 출발한 이륙한 이륙한 이륙한. MBTI 뭐예요? 저 ENTJ. N이에요 N?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면 비행기 추락하는 상상해 본 적 있어요?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게 N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보다 추락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일단 현실에 기반을 한 걱정과 불안 공포가 아닐까라고. 너무 T인데? 죄송한데 방금은 N이 아니라 T였어요. 맞아요. 저 T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. MBTI 맹신하세요. 맹신은 아닌데 충분히 근데 논리는 있다. 그렇죠 그렇죠. 충분히 논리는 있다. 진짜 우리 지금 코난 범인처럼 나와가지고. 아니 여기도 안 보이는데 지금 뭐? 이 대화가 재밌어가지고.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기내식이 나옵니다.
김치만 있으면 게임 끝이긴 해. 저는 맥주까지 추가시켰습니다. 지금 8시간 정도 지났는데 뒤질 것 같아요. 진짜로 뒤질 것 같아요. 진짜. 저희는 자리가 넓어서 화장실 오가기 편한데 창가 자리 또 앉으신 분들은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넓은 곳에 앉은 편이에요. 현재 두바이에 도착을 했고요. 약 10시간 비행을 했습니다. 경유해서 한 번 더 영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한 8시간은 더 타야 돼요. 근데 지금 두바이 지하철을 탑니다. 대요. 지금 두바이 공항 기념품샵을 왔습니다. 이런 키링들을 하나씩 사도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거 예쁘지 않아? 막타랑 이런 랜드마크들이 달려있어. 18 AED면 되게 싼 건데 5,000원. 아 이런 거 하고 싶다. 카폭스 이런 게 진짜 찐인데. 350 AED야 제일 비싸. 10만원. 이거 예쁜데 모자? 얼마요? 59 AED야 어때? 괜찮은데? 형 거울 같은 거 없나? 그래서 아랍 모자 어딨냐고. 그러니까 약간 아랍에서 쓸 것 같이 생긴 모자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으니까. 그 정도로 해서 위에 그걸 얹어. 근데 나 되돌아서 형은 조절 좀 더 해야 될 거. 나 이거 안 들어가는데. 아, 너 이게 들어가 머리가? 어. 내가 너보다 머리가 큰 거보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. 아, 나 이거 뒤통수가 커. 아 그래? 어. 그 아랍 느낌 나? 그냥 현지 사람 같아. 아, 대한민국 여권 위조 여권으로 볼 것 같아 사람들. 여기가 두바이야. 네 번째 기내식입니다. 앉아서 밥만 네 번 처먹으니까 돼지가 되어가는 기분이네요. 치킨을 럼콕을 시켰어요. 저는 기내식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영국에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코트까지 준비해놨는데 코트까지 입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아니 날씨도 좋아. 오늘 하늘이 쨍쨍하네. 하늘 진짜 예쁘다. 흐리다고만 들었는데